대구역 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와 원룸과 상가 등 생활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역 신도시 마지막 민간 아파트인 서한 2담 3, 4차가 지난 15일 분양에 들어가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 4차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예정인 사봉역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 혁신도시에서 역세권 효과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가 포베이와 남양설계를 적용했으며 수납혁신까지 선보이면서 역시 서한이라는 주부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일반 단독 분양단지나 오래된 신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역 난방 시스템과 범죄 예방 안심 설계인 셉테드 등이 적용되어 어린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전 기간 종사자분들의 수요가 1회차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미래 가치로만 보여지던 혁신도시의 어떤 가치가 점점 하나둘씩 완성이 되어가면서 현재 가치로 다가옴으로써 어떤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실거주자분들의 수요도도 좀 더 늘어나서 1회차에 못지않은 그런 분양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서한 2담 3, 4차는 총 624가구로 오는 20일부터 1순위 접수가 시작됩니다. 영남일보 전영입니다.